원희룡, 한동훈 이 두 장관이 마치 경쟁하듯 브리핑을 해서 주목받고 있고요. 송영길의 대변인 역할로 누가 내정이 됐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가 됐을까요? 그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국회에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부처 장관들이 다 나왔습니다. 국토장관 원희룡, 법무장관 한동훈.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시다시피 여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잠정적인 대선 주자 중 한 명입니다. 영상 보시죠.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까? 네. 부연 설명을 보증금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 당해서 떼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직접 대납해서 반환해 주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현행 헌법화에서 있지가 않습니다. 좀 길어드리겠습니까? 네. 좀더 정리된 안을, 구체적인 안을 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이건 법률적인 개념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국가에서 어떤 범죄 피해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전액 보상해준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액수를 대납해달라는 취지고 그 손해를 그대로 국가가 떠안아달라는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자, 뭐 두 주요 핵심 장관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직접 적극적으로 경쟁하듯 브리핑하는 것은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게 묘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경쟁 의식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런 게 관측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언제? 2020년. 내가 쫓겨난 게 20년 주고. 21년도 1월에 시작했어요. 장관 직책 관련 실수령액은 얼마? 이것저것 뛰다 보니까 한 700만 원 쯤. Yes or No로 답변해준대요. 솔직히 다른 장관 하고 싶었다. Yes. 혹시 법무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통령과 진짜 친한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가능할까요? 미친 척 한번 눌러볼까? 아니 이렇게 계속 걸면 걸릴지 모르겠지. 대통령 부부와 식사 중에 김건희 여사께서 깻잎을 못 대주겠어요. 깻잎을 갖춰주실 겁니다. 아유 확신이 안 돼. 자, 김 교수님, 그 앞서 브리핑 장면에서 두 장관 사이 묘한 어떤 경쟁감 같은 기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글쎄요, 워낙 이제 위중한 문제다 보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좀 길어도 되겠냐,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냐라는 이제 장면이 연출됐는데 워낙 이 두 장관이 이제 차기 이제 대선 주자로도 이제 언급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신경전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꼭 그렇게만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데 또 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피해액을 전부 국가에서 대신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기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 우리가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를 지금 가볍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설득 작업이 길었고 그런데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 좀 약간 주도권 경쟁 같은 게 있나라는 그러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격가지일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이 대책의 내용 관련해서 오늘부터 발의하겠다고 예고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승배 변호사님,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제목인데 핵심이 좀 뭔가요? 어려운데?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 경매가 진행되면 언젠가는 낙찰자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 낙찰자가 제안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에 피해자인 임차인이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아마 이 안으로 발의를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안은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력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 돈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골자는 만약 임차인이 이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 있겠죠. 뭐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이때는 LH가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전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 LH가 집을 대신 사서 그동안 임차인이 살아왔던 환경 그대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해주고 대신 더 싼 값에 더 장기간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발의된 이후에도 아마 법안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보증금 자체를 구제해주는 방안이죠. 지금 야당은 캠코 등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서 피해자에게 일부 돌려주고 자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 당정은 그와 같은 취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기범죄 피해액을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해 기준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이냐. 이 정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 사기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 하락기에 역전세로 보증금을 미반환받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까지는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게 당정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피해 기준으로서 전용 면적이나 가격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적용 기간입니다. 이 법안이 일종의 한시법입니다. 즉 언제까지 적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정해 두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인데 언제까지로 지정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 무자본 갭투자가 2년 전에 광풍이 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가을쯤에 전세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기를 가을로 지정할 것인지 더 늦게까지 지정할 것인지 요 점도 아마 주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 낙찰 권한의 우선순위를 지금 살고 있는 임대 임차인들에게 달라라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사실은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쫓겨나듯 짐 빼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는데 그것과 관련된 주요 골자가 전세사기 특별법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안에 대한 논의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이 좀 여야 할 것 없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건 이 그 법을 논의를 하기 전에 이게 누구 탓이냐를 먼저 또 논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나 정부 여당이 모여가지고 이거 이전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도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렇게 남 탓하고 이전 정부 탓할 거면 사실은 정권을 왜 잡았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피해자들을 더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조금 저는 아까 뭐 장관을 무려 셋이나 옆에 배석하고 이 브리핑을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지금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른바 부실 PF의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요 1조 원 정도의 자산을 시탄을 마련해서 이 부실 PF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들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1조까지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서 왜 이 아무런 죄 없는 이 저 국가 저 제도의 어떤 미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피해자들에 대해서 특히나 청년층이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이걸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해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차갑게만 얘기하는 경쟁을 두 장관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인식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금융기관, 대기업 이런 데에는 적극적으로 돈 투여하고 지난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른바 대기업들, 재벌기업들, 그 항공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같은 걸 해주고 설계를 하면서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제에 대해서는 미적미적 걸리는지 아쉽습니다. 전날 저는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이 사실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장관 셋이나 거느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자기 얘기에는 관심 없고 두 장관이 얘기를 논쟁하듯이 서로 경쟁하듯이 한 것에 대한 관심만 언론들이 갔는데 정말 부실한 건 뭐냐면 박대출 의장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과 금융권에는 적극적인 정부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지 문재인 정부 때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료들을 책임지고 비판해야 되는 장관과 정치인들이 반성적으로 회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용진 의원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